안녕하세요. 우리 스마트한 구독자님들, 피부 전문가 김결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던 저의 필수템, 바로 이 립클래스틱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 썸네일에서 보고 오신 이렇게 요상하게 생긴 이 쿨링 마스크까지 함께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런 쿨링 스틱은 냉매제를 이용해서 피부에 쿨링감을 주는 뷰티 디바이스예요. 쿨링 스틱의 효과는 정말 많아요. 뭐 거의 모든 피부 타입에 다 써도 될 만큼 단 할렘두드러기를 가지신 분들을 빼고요. 열감을 내리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데 효과가 직방이기 때문에 뭐 홍조 피부나 예민한 피부, 트러블성 피부에 사용하셔도 좋고, 여드름 피부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사용하면은 붉게 올라오는 염증 진정에도 효과가 좋아요. 쿨링감으로 이렇게 늘어진 모공에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화장이 정말 찰떡같이 잘 먹고 붓기도 완화시켜준답니다. 만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디바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2월 월간 뷰티에서 거의 다 보여드렸지만 다시 포인트를 집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알로에 겔,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에센셜 오일, 쿨링 스틱, 시트 마스크 혹은 압착 마스크, 유리볼, 팩붓, 무알콜 스킨이 필요합니다. 저는 세안을 마친 상태고요. 이 위에 바로 알로에 겔을 바를게요. 여기서 결팁 하나! 피부 타입에 따라 알로에 겔에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믹스해서 사용하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저는 항상 믹스를 너무 좋아하죠. 지성 트러블 피부라면 향균 및 염증 진정 효과가 뛰어난 티트리 오일이나 저의 애정템인 림 오일을 믹스해주세요. 아토피가 있거나 예민한 피부, 홍조 피부는 시벅턴 오일이나 호바 오일, 색소침착 피부, 건성, 노화 피부는 비타민이 풍부한 로즈잎 오일 혹은 동백 오일을 추천합니다. 저는 오늘 로즈잎 오일을 믹스해볼게요. 이렇게 에센셜 오일과 믹스한 알로에 겔을 얼굴에 도포해주고 그 위에 시트 마스크를 올려주세요. 평소 애용하는 시트 마스크를 사용해도 되고요. 압착 시트 마스크에 무알콜 스킨을 넣어서 마스크를 만들어도 좋아요. 이건 압착 시트 마스크고요. 코인 마스크라고도 해요. 이 제품을 사실 때는 꼭 부직포 소재가 아닌 코튼 소재인가를 확인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압축 마스크 중에 하얀색은 코튼 소재, 검은색은 수세 비장탄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쿨링 스틱은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사용하기 전에 꺼내서 쓰시면 돼요. 알로에 겔 위에 바로 쿨링 스틱을 사용해도 되지만 시트 마스크를 올리는 이유는 쿨링 스틱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아서 온도 자극이 덜하고 쿨링감이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또 겔이 스틱에 묻지 않아서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저는 쿨링 스틱을 이렇게 롤링 타입과 스틱 타입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사용하기 괜찮았지만 롤링 타입은 피부 위를 바퀴처럼 굴러가기 때문에 혈점을 눌러주고 적당한 자극이 느껴져서 마사지를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시트 마스크의 숨감이 떨어지면 마스크가 같이 말려 올라가 바깥쪽이 조금 들뜨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스틱 타입은 피부와 닿는 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롤링 타입보다는 밀착감이 좋은 반면 마사지를 한 듯한 시원한 느낌은 덜했어요.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얼굴 굴곡에 맞춰서 쿨링 스틱을 밀착시킨 후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특정 부위에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간과할 수 있는데 시원함이 좋다고 특정 부위에만 오랫동안 머물 경우 순간적으로 더 많은 열을 발생해서 얼굴이 화끈해지고 할랭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 있어요. 저는 10분 정도 사용하고 5분은 그냥 시트 마스크를 한 채로 있는데요. 쿨링 스틱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더싱 같이 생긴 마스크를 추천드릴게요. 얼굴 굴곡에 따라 입체적으로 생겨서 밀착감이 정말 좋은 쿨링 마스크예요. 디자인이 너무 재밌죠? 이제 결팁 3가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나요? 플립스틱은 스킨케어 할 때 의외로 쓸 일이 많은 아이라서 뭐 하나쯤은 상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